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DI 동해를 시작으로 한진과 현대 글로비스, 오리온, 애경 케미컬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종목은 제주 반도체, 리노공업, 한솔 케미컬, LNF,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 내년에 좋을 종목이다 10가지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혹은 지금 벌써 가지고 계셔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내년 전략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릴레이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DI 동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네. 피어그룹 대비해가지고 과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사주 소각도 있었고 뭐 매입도 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게 되면서 친화 정책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 기업의 보유 토지 가치만 좀 보더라도 1조 원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너무 낮은 상황. 이만큼 뭐 안정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좀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3분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부가액에서 토지 가치만 봤을 때 3,800억 원 수준인데 이 장부가액은 10년 전 가격입니다. 네. 지금 현 시점으로 재평가를 받게 되면 1조 원을 상회할 수 있는 토지 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자산주로서의 매력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 알루미늄이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알루미늄 박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산업인 2차 전지 쪽 안에서 알루미늄 박을 안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엔진으로서 좀 성장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회사 동일 CN이라든지 플라즈마텍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알루미늄 박 그리고 산업용 내식기기 그리고 플라즈마 처리 집진 설비 등까지 최근에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메릴리치라든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DI 동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외국계 쪽에서 관심이 지금 많이 또 들어오고 있는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 길 대표님은 첫 번째 종목 뭡니까? 네,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네, 뭐 최근에 제주 반도체 쫙 올라갔다가 그쵸. 살짝 기다리고 있죠. 근데 조정이 빨간색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이제 저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내년이 조금 더 기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주 반도체가 최근에 올라간 거는 사실은 온 디바이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왜 제주 반도체냐라는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에는 좀 작은 애들이 들어가요. 그쵸. 저전력 이런 반도체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사실은 제주 반도체가 좀 기존부터 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퀄컴이랑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에서 인증을 유일하게 받은 우리나라 유일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패밀리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찌됐건 매출 잘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계속 내년에는 아마 퀄컴도 마찬가지고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아마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연평균 성장률을 27년까지로 따져보니까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이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전자 쪽도 좋습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IoT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계정간 연결하는 거. 네. 근데 이게 AI가 들어가면 반도체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든 가전제품에 AI 기능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 반도체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길 대표님도 감기에 걸리셨군요. 네, 목이 갔습니다. 네. 화이팅해서 오늘 끝까지 잘 해주세요. 쓰러지지 마시고. 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주세요. 네, 물류 관련주 한진 가지고 왔습니다. 한진. 지금 한진 PBR이 0.2배거든요. 지금 극도의 저평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을 보든지 연봉을 보든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류주 같은 것들 보시면 배송이라든지 배달료 우리 주변에서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물류의 어떤 물류를 소비하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 네. 최근에 배달 수요, 물류 수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들도 자신의 차량이라든지 자전거 두 발을 이용해가지고 이 물류에 참여를 해버리는 크라우드 소싱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지는 내년 1월부터는 대전에 이제 메가허브를 착공을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 처리 능력이 일간 190만 박스에서 288만 박스로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는 허브 앤 스포크 체제, 이제 물류 거점을 대전에다가 두고 이제 바퀴 형태로 뻗어나가는 스포크 체제로 개편이 되게 되면서 박스당 간선 비용은 약 10% 감소를 하게 되고 조업비도 12% 정도 감소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출시했던 원클릭 택배 서비스가 런칭이 됐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지 1인 판매자가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월 평균으로 1,200여 개 고객사가 들어오고 있고 출시 4년 만에 지금 셀러 7만 개사가 가입하여 있는 네. 서비스입니다. 지금 원클릭 글로벌 쪽으로도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 377%까지 기여를 토하는 성장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재인까지 시간을 딱딱 잘 맞추고 주시는데 오늘 기 대표님.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리노 공업입니다. 리노 공업. 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쪽에서 사실은 저는 이 두 종목이 내년에는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리노 공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본업을 잘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본업이 뭐였냐면 기존에 이제 검사용 프로브랑 반도체 검사용 소켓이 주요 매출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합니다. 왜 잘하느냐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으면요 독보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3분기 기준으로 네. 45%입니다. 45%. 네. 어마어마하게 그게요. 높은 수치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검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 늘어나면서 남는 돈이 매출 대비해서 45%가 계속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온 디바이스를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작은 IT 기기에 이제 AI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없던 시장입니다. 없던 시장이 생기면 새로운 장비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장비니까 검사 장비도 더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하던 업체들 걸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수혜를 리노 공업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특히 이제 AI, 그다음에 내년에 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XR이거든요. 왜? 애플에서 이제 MR 헤드셋이 처음 나오면서 다른 회사들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또 검사 장비, 차량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차량용 SOC에 대한 또 검사 장비, 매출 성장은 굳이 세 번 얘기하지 않아도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노공업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은 세 번째 종목 뭔가요? 네, 물류 관련주를 한 개 더 가지고 왔는데 네. 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네, 지금 기관이 12월 한 달 내내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는 상황도 수급 상황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뭐 기후변화라든지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기후변화 쪽으로는 그 파나마 운하가 지금 갈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마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운항이 어려워졌고 수에즈 운하 쪽으로는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이쪽 반란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통행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쪽 희망봉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슈가 생기면서 운임료가 아주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다. 여기에 맞춰서 SCFI 지수도 크게 한 주 만에 한 14%, 18%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선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9대 확보할 거고 27년 9월까지 총 12대의 선대를 확보를 하겠다. 이렇다라는 의미는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할 수 있는 캐펙스가 크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한 척당 1만 800여 대의 차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상당히 그 메가급 규모의 선대를 계속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운 수송 매출은 계열사 쪽,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꾸준하게 조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장기 계약 운임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성까지 좀 동시에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회수, 폐배터리 재활용이죠. 이쪽으로도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는 점 그리고 수급 상황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무땡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세 번째입니다. 한솔 케미칼입니다. 한솔 케미칼. 네, 이번에도 이제 반도체이긴 한데 새로운 거 말고 전통적인 소부장 쪽에서도 이제 사실은 내년에
성장이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이쪽에서 저는 한솔케미칼이 아마 가장 빠른 실적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수치상으로도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낸드 쪽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넘어가냐면 지금 11월 달에 낸드 웨이퍼 가격이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38%가 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 대비해서 이제는 수요가 조금 살아나는 것도 있고요. 재고 확충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가동률은 늘어나고 낸드 쪽이 빨리 살아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빨리 한솔 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도체용 과산화수소를 한솔케미칼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메인으로 가장 빨리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쪽으로도 뭐 프리커서, 2차전지, 바인더, 그다음에 솔 머티리얼즈 뭐 등등등을 빠져본다라고 하면 사실 2차전지 쪽도 내년에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회복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매출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연말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쪽에서도 빠른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이요. 올해 대비하면 43%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저점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까지 자세하게 반도체 관련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식품주로 오리온 가져왔습니다. 오리온. 네, 지금 여타 피어 기업들 대비해가지고 피어 기업들 영업이익률 보면은 올해 보면 대부분 한 자릿수 대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오리온 지금 유일하게 전년 대비해서 15%에서 16%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문제는 해외 법인 쪽에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에서 우려였는데 중국과 베트남 성수기 설 명절이 이제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지면서 이게 선물용 물량이 이제 올해 초에 찍혔어야 되는데 작년에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들은 이런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러시아 공장입니다. 당연히 뭐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좀 경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량 자체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러시아 공장 쪽 보면은 가동률이 원래 2만 4,900톤 정도였는데 실제 생산량을 보면 3만 6,000톤 정도로 평균 가동률은 144%.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최근 들어서 루브라가 급격하게 좀 약세였기 때문에 수익성을 누르는 데 좀 원인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2월이니까 1월이 되고 나면 춘제 시즌, 중국 쪽이죠. 춘제 시즌에서 오리온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거다라고 증권가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5% 이상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중국 쪽 시장 지배력 견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펙스도 2배 이상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땡. 점까지.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첫 땡 받으셨고요. 기동현 대표님. 오리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셨군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LNF인데 네. LNF가 이제 시청자분께서 유튜브에서 질문을 네. 주셨어요. 최근 네.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네. 보고는 있는데 네. 전략이 궁금하다. 진입가를 네. 좀 알려달라고 해주셨어요. 네. 골고루 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LNF가 사실은 이번에 간 거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페드워치에서도 지금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90%까지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테슬라가 왜 올랐냐면 전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런 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판 게 아니라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사는 걸 미룬 거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많이 사겠지라는 관점이었고요.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테슬라랑 손을 잡고 있잖아요. 한쪽은 LG 엔솔, 한쪽은 테슬라. 그래서 여기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메인은 사이버 트럭의 수요 회복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때 따라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내년이 유망하다고 했지 지금 사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격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17만 원 후반이나 18만 원대를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사실은 연초 조금 지나가고는 조금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위치 한번 보시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있죠. 이게 저는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봐요. 이게 얼마나 회복을 하냐.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트럭,
그쵸. 이게 잘 나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느냐, MS를 높일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잘 팔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잘 갈 거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도 뭐 LS랑 전구체 조인트 벤처하죠. 그다음에 미쓰시비랑 응급제 개발해서 사업 다각화하다 보니까 전 내년에는 항상 너무 사업이 한쪽에만 몰려 있어서 손실 그만하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렸는데 질문을 또 주셔가지고 김은희 님이 네. LNF가 평당가 지금 25만 원에 가지고 계신데 이거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25만 원까지 가지고 계시는 전략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아까 18만 원대에 진입하시면 한 22만 원대까지는 잘 갈 거예요. 네. 한번 매도하시고요. 수익 한 다음에 다시 조정돼서 다시 사는 게 25만 원까지 한 번에 기다리는 것보다 중간에 매매 두세 번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회복이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은희님 LNF에 대한 전략까지 25만 원까지 한없이 기다리기는 힘들다라는 네.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슈퍼 섬유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애경 케미칼 들어봤습니다. 지금 슈퍼 섬유로 불리는 아라메드의 핵심 원료라고 하죠. 이게 TPC인데 여기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TPC는 중량은 강철의 5분의 1 수준이고 강도는 5배 이상 높고 5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디는 소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5G나 6G에 들어가는 이 광 케이블 커버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기차의 타이어에 쓰이는 정도로 지금 활용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는 TPC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일본에다가 전량을 수입을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애경케미칼에서 상용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럿 생산은 마친 상태이고 울산에서 데모플랜트 준공을 해가지고 시제품 검증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애경케미칼로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는 이제 화재, 뭐 발열이라든지 배터리 효율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리튬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나트륨은 500배 이상, 리튬 대비해서 500배 이상 풍부한 지각량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금액 면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고 있다는 점. 이 안에서 애경케미칼이 나트륨 배터리를 구성하는 필수 소재인 하드카본 음극재를 개발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도부터 시제품 양산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꿈의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때 애경케미칼이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유리해지지 않을까 땡.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애경케미칼,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 한번 기대해보면서 내년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다섯 번째는 뭔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지금 아마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쵸. 도대체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2차전지는 우선 기간으로 알려드리면 3월까지는 안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3월까지는요 크게 이슈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확 살아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눈에 확 띄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분기 실적 발표가 한 1월 말쯤 아마 잠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4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할 거예요. 올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오면은 주가는 조금 가겠지만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상승은 조금 어렵다. 두 번째는 3월 달까지는 트럼프가 나오냐 마냐가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때마다 2차전지는 또 올라가는 애를 트럼프가 잡고 끌어내릴 거예요. 네. 근데 나오고 나면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저는 한 3월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조금 낮춰 잡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왜 LG엔솔이냐? 저는 아마 내년에 배터리의 표준은 4680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동그란 원통형 배터리인데 결론은 항상 양극재 용량을 늘릴 거냐 뭐 할 거냐도 있지만 바꾸면 되거든요. 용량을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이 용량이 사이버트럭에 또 나옵니다. 4680이.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용량 5배 늘어나고요. 주행거리 16% 늘고요. 비용은 54% 줄어듭니다. 안 만드시겠어요? 만들어야죠.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